진실인가? 신도가 갖다 주는 쌀 한 주님을 순사냐? 무엇이가 순사같이 묻더라. 아이야. 그 우리가 잘한 말은 너무 같아. 그가 먹는 쌀이나요. 쌀 그 한 신도가 주사 남들 묻더라. 순사같이 묻더라. 어차에도 운행했는 만약 여기에서 돈을 갖다 받지 못하면은 무슨냐 피모대라고 한다. 털을 입고 뿔을 입고 그래야 그 빚을 간다. 털 입고 뿔 입는다면 진성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신다. 하지 못하면 기름만 있느냐 소화증이 되어있느냐 하고 참 힘들다고 합니다. 이 말이요. 이것은 어디 있는 소리냐면은 한국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중국은 이제 가면 종이 많아요. 종이 입구에 큰 삐에다 박스를 내고 어느 종이 치고 입구에 좋은 입구에 말이야. 그 귀 안 세워놓은 데가 없어. 그래서 누구든지 공한 사람들이 안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안 입을 수도 없는 것이고, 먹고 입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아니라 장사나 농사짓나, 처음은 넘긴 게 참 시신인데, 그나마 쓰는데, 참 쏘라, 쏴라 하나, 신경을 내리는 위험한 순간인데, 이런 많이 소중한 시신을 갖다가 손에 감싸, 돌을 부지런히 돌을 깨치지 못하면은 인간은 분명한 게 전부 다 진실이 이루어지게 다가갑니다. 이게 부지런히 공부하라 생각이라. 이게 우리 이제 뭐 이제 자기는 그 대관서가 있어. 금세 유명해지는 금세 마음을 받기로 저부터 해가지고 물한 방울도 많이 소화시키었단 말이에요. 물한 방울도 유명하다 많이 소화시키었는데 내가 참 공부를 해가지고 이 자 돌을 깨쳐지면 물 마시든지 자꾸 관통지만 돌을 넘겨질 것 같으면 접수도 물 한 방울 밀었다 그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신심으로 그것도 전부 가져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주하고 또 그냥 용맹이 가야 좀 일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럼 종님 해서도 종이란 간판으로 지나가던 까지는 종이라고 생활을 그런 방법은 어디서가 있나? 이것이야. 이게 종님이 우리가 천하가 백평신을 처음 시작한 말이야. 시작했는데 종님 생명선이 문생이 일부다 일부 쓰이거든. 하루 일 안 하면 하루 굶는다 이 말이야. 아, 굶어. 누가 뭐 신도가 있어 가지고 뭐 살다 죽으면 그 꼴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제 저는 처음과 이제 처음을 한 것은 저 짚은 산중에 있어 사람이 자신도 찾아가려 찾아갈 수도 끊는다 짚은 산중이 있고 그런 일 마치면 누가 갖다 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고 그걸 못 먹고 그걸 보면 많아 전부 파견돼 파견 나오고 뭐 노선을 짓고 뭐 어떤 논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요절해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이런 것도 꿈에도 생각할 수도 없고 꿈에도 생각할 수도 없고 전부 다 이제 과제들 한국이 농사를 짓든지 해가지고 스스로 많이 노력해가지고 살았지 그때는 뭐 쌀 하나 남았지 나보고 먹으러 갔다 먹고 사고 공간이 없었어 그래서 백정신 같은 나의 부식대도 같이 데리고 같이 일하고 이런 게 데리고 하도 많이 딱하게 말이야 여자를 시키거든 그러면 하루 운다고 말이요. 하루 운다고 말이요. 굳이 일을 이용시에, 누구든지 종님의 몸을 봐야 공부한 사람이라 하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사는 그 정신으로 살아야, 그게 살아야 되지. 남을 굳이 해가지고 산다는 그런 뭐 책이 있어. 그때 무슨 공부를 성취하겠어. 그래서 이제 참, 화전도 하고, 농사도 짓고, 농사도 짓고,
하루 일 안 하고 움직이는 것, 하루 일 안 하고 움직이는 것 말이야. 하루 일 안 하고 움직이는 무정신으로 살아가 움직입니다. 요새는 하루 온 것이요. 하루 온 문자도 가는 것이 되어가지고, 무시라도 안 하고, 저 무시적인 저 만나라고 무시했지. 내가 여기 와서 뭐 상품들 만나. 그런 식으로 하면 막, 당장 무슨 답을 안 들어 있어.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종미랑 반말을 붙여 나왔으니, 막 그대로 실실 뭐 한다 했잖아. 대강 그 내용 좀 알고 지내야 안 그런다, 이거야. 알고 지내야 안 그 실실. 그 당장 그대로 신앙하라면 희망은 아니오. 뭐, 그 신앙하면 신앙은 어쩌다 하는 이유. 나도 잠 건강은 안 좋고, 대가있고, 병은 나도 잠 할 수도 없고, 또, 돼지도 나와, 눈도 내려와야죠. 또, 몸이 많이 아파야죠. 어느 날 밖까지 샀다니까. 이쪽에 와서, 사안님이 알렸으니까, 또, 좋은 손만 뜨기 싫은 손도 하게 되겠는데, 결국 우리가 모두 좀 꽂히자. 이걸 딱 만나니까. 일부자 일부 시라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복을 한 거야. 그 당시만, 손을 만든 큰, 다 상관이야. 다 어디만, 공부 성취가 이 말이야. 우리 믿고 공부를 하는데 어디 있어. 안 쓴다, 공부 성취할 수 있는. 그래, 큰 도인하고, 광고에 많이 전달, 요청부터 이게 그래. 근본적 상황은 일부자 일부자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데, 그럼, 뭘,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봤니? 밥을 끼고 구단 사람, 떡을 해먹고 사느냐? 어떻게 사는데, 이야? 그게 근본이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불교에서는 아침에 죽 먹고, 점심에 안 되면 이제 저기 밥 한 대 먹고 말이야. 오후 음식이거든? 오후는 안 먹고 일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만 참만, 가만 정리하는 거 아니고, 맨날 어떤 집에서 이 음식 일어나면 안 먹는 식으로 다 일하고, 노동을 하고 또 막 자꾸 이렇게 들었어. 아니, 오고도 대하고 가서 운지도 많았던 그런 분명히 안 되는 거냐서. 그러면 이제 장난 이제 우리가 고구를 위해서 꼬인을 가지고 약식이라 가자. 약으로 말하면 이제 꼬인을 하자. 왜 지역만 지역에는 발음 못 배우게 하니 발음 못 배우고 이름을 꼬인을 약식이라 약식이라 가지고 이제 지역이 조금 뒷방이 조금씩 울리지 정신을 그만 밝혀고 일을 했어. 그런데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주원 막지에 우리 불교 근본 정신이 과거에서 아침에 죽 먹고 정신이 밥 해먹고 그 정신 과연 하고 오후에는 벌써 음식인데 여러 가지 이제 노동도 하고 뭐 재산도 배고파 이제 안 되게 하지만 안 되게 하지만 그 약식 약으로 일하고 바로 펴지 말고 정신 과연 약식이라고 일하는데 많이 이제 비행기
우리가 남은 거 우리가 남은 게 되고 방도 우리가 정리하고 참 우리가 만들어 좀 대도도 나고 동양도 되는 우리가 만든 우리 손을 통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참 누가 있지 누가 여자고 보지 다 주지 않고 참 그래도 우리 손을 다 먼저 뭐 종이 주지 그대로 비슷하게 좀 가깝지 말이야. 가깝게 이거 법대 살았다 그런 거지 말이야. 법대는 좀 가깝게 비슷하게 살아보자. 이제 오늘 제가 한 것이 이제 보암사 보암사 같이 살아도 지금 봐서는 거기가 참 멀리 좀 멀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봐서는 정략하고 비밀한 이래식인데 그래도 신심을 좀 살아야 되는데 요새는 보면 막 신심 좀 너무 없는 것 같아. 아무 없단 말이야. 없어가지고 뭐 이제 부처님 말씀까지 좀 따라가면 약간 막 전통 같다든가 어디 갔다든가 이제 이게 뿌려다 지겹이란 말도 실제 그러하니 지겹이란 그런 식이고 너무나 그만 안 따라가고 이렇게 뭐 굴다 굴렀다 뭐 지금 그런지 뭐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야 되나 그런 또 생각은 있어 막 접도 그만 부처님 법대로 그냥 단어 할 수 없더라 그래도 머리를 깎고 가슴상 무심 기대라고 한 그것만 하더라도 해도 우리가 참 또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나 그 아픈 말은 너무도 거기에 머물지 머물지만 나의 세월 잡고 가면 그것도 없을 수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꿈을 과장님을 하고 또 이걸 다 봐서 이것도 보기 힘들다 그것도 불시대 오는 날도 세월 안 오고만 그래서 뭐 가슴상만 입고 막 머리 깎고 저리 있다 이런 말이 참 보고 전해야 되겠나.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한 번에 예를 들면 안 되면, 아래 내려왔는데, 지금 내려오는데, 해볼때 사람 신문자. 요새 나는 뭐, 그걸 경계도 붙잡은 얘기는, 사상, 공대도 하고 있는데, 아, 저쪽 볼 때, 힘이 막 차가있어. 힘이 막 차가있고, 아이고, 이 대기리 와서 저쪽에, 눈물 안 나. 그래, 뭐, 법대한테 먹든 말이요. 가운데 한인도 뭐, 법대 한복에 꽉 찼어. 그 이내 이래 들어봤지만, 그, 저, 지역력으로 그, 대중들만 하면 처음 보고 그런 생각이 나. 이래 이빈님은 알 수 있는데. 그거에 참 반갑대. 10kg. 참 반갑단 말이요. 그때 이 밖에서 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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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을 다 끝났는데. 아마 한복에, 약하는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감사한 나에게, 우천은 백발을 우시는 백발은, 아니, 백발은 이제, 오후에 안 되지. 최고를 합니다. 참말을 안 한게. 참말, 백발, 참말, 오후에 최고를 안 할게. 뭐, 화원도 한다고 하지, 말한 걸 한다고 거짓말 할까 봐. 그만, 그래야지, 난 그때 만에 있을 때, 백발 상에 물어봤지. 한덕당 우진 꽉, 서가이 말이, 대비, 뭐, 내가 대비, 그 예불 하고 있는 그걸 보게. 얼마나 잡담하는 거. 실제 참 반갑아. 또, 그것도 더 반갑으면 말이야. 막 공부를 하든가, 뭐 하든 간에 석방 와서, 큰방 안에 대비 뚝 쏘아앉아서, 뭐, 졸다가 쏘고, 망하라 안 그러지 말이야. 속을 뭐, 무신 생활하고, 그걸 볼 필요 없어. 또, 니가 참석 왔는데, 그것만 가면 참여를 안 하신단 말이야. 실제, 근데 신이, 그, 앞으로 자꾸 이제 시험을 잡고, 비례상이 되네. 남이 이런 사람도 진짜고 엄청 나고 소문이 뭐 하루 일하면 하루 끝나가지 또 우리 뭐 이제 뭐 저기 장사만 걸치면 참 많이 걸어간다 이런 식으로만 너무 비약한 거지만은 제대로 자꾸 또 민영한 이제 그냥 이제 아 뭘까 뭐 장사 싶은 사람도 너무 숨을 하지 그것도 쉬고 올라가지 않 소문도 그녀도 끊어지면, 보다 훨씬 더 끊어진 말이요. 뭐, 며칠 전, 뭐, 예를 오고, 예를 가서 끊어서 뭐지? 참 많대. 요새는 좀 이거 많이 하는데, 이거 많이 하고 있는 아니야. 이거 강사가 부니까, 이제 독주를 하는 거죠. 그녀는 그렇게 많이 하는 잘, 나 이빈이 분이 알 수 없어. 어? 또 봤대. 내가 이빈이라고. 이빈이십니다. 그래, 뭐, 10만 봐도 살이 많이 있는 식인데, 조금 더 참말로 저기, 바로 참말로 관심이 나, 관심이 나고, 사실은 이제, 내
서로들 그 사람 사는 단계 가족 각층 민영하는 것들이면 꼭 다 화보하고 있다 그 보면 안 되겠고 뭐 화두를 가지고 어디서 봐야 안 되고 장난들 아닌 거면 그냥 무지히 놓은 거예요. 그렇게 명할 수도 있어. 네. 그런데 그런 소리야 요새 자꾸 각본은 세상에 그 가상사도 있고 주민하고 저리가 사는 건데 매번 만들 건 아닌가 그런 소리들을 하거든. 계속 더 좀 잘 해보자 이게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오늘 그래도 우리 일부자 일부식이라든지 뭐 아침 죽 먹고 점심 한 끼 먹고 막 지금 약속하고 다니다 꼬박하고 하는 식이런 식으로 그런 점심 좀 가지고 이전에 부처님은 말이야 부처님은 장군님 그런 거 살았는데 저절에서 속을 놓고 하고 뭐라 그러거든 너무 얻어먹거든 얻어먹어도 출발했어요 한국인 뭐 부처님과 돈 주고 막 단골다 무슨 말 아니냐? 저 가난 집으로 좀 떨어진다. 이 법칙을 얻어가지고 막 하는 거라 이기도. 조금 더 이기기 좀 더. 친하신 분이 그 분이 제가 그 어떤 부사라. 그래, 자식이 어떤 부사라고 어떤 부사라는데. 그 아주 어둡고 먼 상자를 해야 된다. 힘이 되시면은 그래도 또 파전도 듣고 이제 재만 좀 갖고 들어가고 나무 좀 많이 따고. 일감 괜찮아하는 그 문민이 요새 보기고 그걸도 못 믿어도 되는 뭐 무자고 잡을려고 무자고 돼 편지 무자고 돼 무슨 그런 잔소리야 무자고 저기 팔 말이 있어 있는 것도 나 하나 팔았다고 나한테 우리 집집에 살 원나이스 오팔 시간 이런 놈 이혼 풀린단 말이야 오늘 이런 것도 아무도 못 해놓고 이러지만 100년 넘어가도까지 남한분도 꼭 해야지. 실질이 잘한 것지만 실질이 남고 해야 되는데. 100년 넘어가도 남고 할 수 있어. 꼭 해야지. 꼭 하면 되라고. 100년 넘어가도 남치게 지금 죽이 대본이 말이야. 막 사안이 거대하고 자꾸 잡아지러 가고. 이런 것도 험한지 죽어도 말을 보고, 이거 지리도 몇이 나고. 이러면 지리가 몇 분의 인지 다 쓰고, 이런 것도 몰라. 이렇게 알아보고 남한테 많이 들은 말이야. 그래, 할 수 없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게. 그냥 죽어. 지게는 못 지겠다. 그래도 가만히 조금 사면 그래도 내면서 나무를 매체했대서, 나무를 죽여. 나무를 안 했대서 한 5mm 있는가. 나 지금 매체했다던 말이야. 그게 그쪽으로 된다고. 요거 우리다, 요 나도 만삼 남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 요 남지게 지게 지게 잘하는 사람만 있어. 요 우리 이따신 주지씨. 지금 그지 얘기는 몰라. 일단 신식이라고나 정말 어떻게 지나가겠군요. 그때 그 지점을 지어가지고 저기 있어. 그지 없어지고. 오늘 일단 신식에 저게 참 좋았어. 뭐 얼마 지나가지나 지금 대일사거든. 일사한테. 요새는 그 누가 뭐 지금 지겨지다. 아니 그거 좀 뒤에 분들 또 바로 왔구나. 지겨지는 꿈에 그게 뭔 사람은 다 이틀만 있어. 그렇지만 앞으로 언젠가니까 그래도 뭔가 이제 지겨는 뭔 지겨도 아직이라도 뭐, 채널을 좀 낼 수가 있고, 이런 거를 가진 좀 있어야 한다. 내가 그 생각을 좀 하고. 이 당장 한다는 소리 아니라, 아이, 뭐, 뭐, 얼마 우리 뭐, 도망가야 되겠다. 나만 소리 뭐, 어디서 위아래부터 뭐, 내뜯어도 와서 일하라 그러면 안 돼. 그런 말만, 이제 그래도 생활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있고. 그러고, 김 대신 동양도 좀 해봐야 돼. 자본도 모든 것도 된다. 동양도 좀 해봐야 돼. 우리 보험사들 안에서 그만 뭐 재원 모양도 다 나가라 일부도 나가라 우리가 잘못 나가라 뭐 양식이나 동양 안 할 때는 때문에 동양을 다 하고 그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나는 성질이 좀 많아 안에 천하 성질 나쁜 냄새 나쁜 사람 없이 아직까지 신경을 어떤 사람이 아주 부르면 그렇지 부르면 지도비가 부르면 그런 일 없어 기온 뭐 지워서 저라고 하는지 뭐 저기 뭐 기종 지워줄게 뭐 누가 뭐 한다고 지금 내가 부담하고 하나이다 뭐 똑같이 뭐 수준으로 할 정도 있는 말이야 저라고 가 뭐 그러고 말거든 백년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죽어 처음부터 너도 다 하고 마님이 대상이 다 하고 인성제품을 다 하고 자기들 다 하냐 아무도 거들지도 않았는데 씨는 쳐주고 목도 안 쳐주는 말이야 거들나 그 전부 영추부터 자기들 다 하고 전부 자기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아주 보면 지나가고 이제 또 볼 수 있는데 그건 원인인데 지금 자기를 해야 하냐 아니냐 아냐 아냐 이래요. 그래서 한 번도 불리거든요. 부모 와서 뭐 인사해서 부르시더라고. 사람 들이 다 아는 사람이야. 이게 저게 그렇게 되냐? 아, 되시고, 자주 됩니다. 저게 부모를 갔는데, 부모 어디 갔는데? 아, 나 돈 좀 갖다 줘놓고 만드는데, 그게 좀 신이 부모한테 말해. 부모한테 그래.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그래. 야, 이 멈추고 말해. 중사포 내놔서 뒷방 가만히 등눕지. 옆에 앉아서 멀리 하나 앉아있어. 아이고, 둥싸고 내려다. 아이, 싸군, 뒤싸고, 옆싸군, 아니고, 먹고 말이야. 그래야, 당신 배고플 때부터 사람 치대, 광고, 당신 다 부르나? 그만 믿겠다, 말이야. 지가 배고프고, 지가 밥을 구워야 되지. 옆에 사람 싸군 내려가야, 암만 내가 틀지, 미리 봐도 집에 하나도 안 부르냐? 그건 어째야. 어째야, 집에 얘기지. 옛날 가슴에 부모가 비단 밥을 했지. 큰 자리 얘기지. 옆에서 자꾸 내려가니까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냥 사악한 친구들이 보게 집다가 난 지금 부모 방식을 믿어 내 니가 볼 때만 내가 사건의 밤이 배고프나 배고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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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밤에가 배고프지 있는 말이 지금 밤에 있지 그러니까 니가 해야 돼 니가 해야 돼 말이야 기도도 니가 하고 와야지 참 자주 가라 그래야 신이가 또 대전대에서 누구지 말고, 신이한테 뭐, 연구 좀 해주고, 그런 소리 못하니까, 우리 지금 할도 하고, 할 줄 알고, 그래서, 저 대전대에 지금 좀 부담하고 하려고 신경이랑, 뭐, 넘겨, 뭐, 딱딱딱 싹, 뭐, 넘겨, 뭐, 대창이 참, 뭐, 모르는 사람, 모르는 못을 하니. 몇 분 오면서 그걸 찾고 하고, 찾지 말았거든요. 몇 분 오면 그것도 뭐냐? 그러한테 얘기하면, 내가 배하고, 뭐, 뭐, 내가 밥을 굶었는데, 이야. 옆에 사람만 싸고 내가 밥이니까 내가 이제 안 부르겠네. 이게 뭐 장기가 자기 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좀 살아야 것도 이해감도 없고 이제 나와 한 거를 보고 이 사람 짜라는 걸 좋아하니까 하도 요새는 막 그러니까 모르고 싶게 해도 그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이제 용량이 좀 해봐야지. 그전 안에 서울에서 남만인데 그거 누구라 하면 뭐 정상 원로가 다 그 사람을 또 내성이 또 다릅니다. 막아요. 가춘자 가춘자. 아, 그 시방은 있는 게 말이에요. 양식이, 양식물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동양은 있지. 단, 가게 당장 한 번만 할 줄만 딸 한 번만 했고 동양에 왔어요. 동양 왔다니까. 아, 동양, 동양은 양식은 있지. 그래도 뭐, 양식 밥을 벗어서 없는데, 고향도 알겠어. 그 어인데, 그때는 고향 주식이 다른 말이야. 안 가면 다 친다, 안 가면 되지만. 그 고향 주식. 이 사람 성질이 좀 그때, 약간 나이 좀 많은데. 한 서른 날, 그만 화답이 나는데. 뭐, 화주도 가르치고, 죽고 있었는데. 그만 도망갑시다. 도망갑시다. 이제 또 배우시는데, 도망가시는 그만 모아놓는데. 아, 왜 또 와야 되겠다, 이라. 또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양에 뭐 고향 좀 가고 뭐 이런 거 말이야. 한명도 고향도 하고 동양 가고 내야 좀 생기 좀 알고 있는 말이야. 그냥 그냥 알고 있는 거. 한것도 그만큼 막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피나무 타러 피나무 타러 가냐 알 수 있냐. 그 전에 뭐 정의식에 도의사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알고 해서 군인공원에 가면서 신도 국립공원에 한 개발을 해놓은 거다. 하나 돈이 많이 쓰거든요. 유산 큰일로서 있네. 죽은 돈망생, 죽은 돈망생, 죽은 중인겨, 도둑놈생, 소인 생기라, 죽은 중이라. 중화 50년도 때 말하면 돈망생이라 죽다 싫어서 그렇다. 시간 내준 거예요. 죽다, 생각을 해봐. 주인만 돈 많이 가지고 오니까 죽은 주인, 도가 많이, 많이 저기, 저기 꽉 차는데. 재산이 너무 돈이 많은 좋은 것 같은지, 속이 대부분은 시간 돈이 다음 끝나는 남자들은 좀 끝나는 게 우리가 이제 참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 동양도 들여보고 또
뭐 편안하게 해주면 누구나 해주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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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니 나도 하기 투자하고 쓰고 잡았는데 뭐 참상이 되어도 유부 되어도 뭐 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안돼 피해 쉽지 않아 성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생활하고 본식이 있지 공부로 갈라인 걸로 생활 안 멋진다는 것도 안 멋진다 그래서 여기 그 편한 생활을 그렇게 썼어서는 뭐 도구 모습 한 것도 안 되었는 거야 또 한마디 예를 들어 얘기해 이 아들 꼬는데 내일 평가를 안 하나 지금 대학생은 여자가 하는 데 봤어 지금 있는 데도 아니지 아 지금 저게 문화병인데 얘가 못 다니는 말이야 그 6개월 뒤에 이제 보고 있는데 북극에 보고 사는 사람이 좀 사는 사월 만한데 몇 달 살까 하고 막 사월 동안 다시 안 한다 얘가 그래 놓게 뭐 볼 때는 그 청년이는 뭐 참말로 사람이 좋았어. 좋았어 말이야. 좋았어. 그냥 상황을 반하는데. 뭐 믿어서 그 다음날 안 오게 뭐 큰일 나거든. 그러나 만날에 초등만 진짜 그 만난 사람인데 기차 서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있다. 야야야 머리 빗어라. 너 이거 앞에다 용신이랑 올라갈 수 있나? 너 차 타러 올라갔어. 만나기 그러나 이거 뭐 큰일 나 이거 집안이 만나게 됐다고. 어떻게든 시간이 오고 해야 되는데 고민이 하는데 어떻게 해도 오고 할 수 있나 하고 의문을 한다는 거야 그래 또 오고 할 수 있나 하면 됐지 어쩜 미안해 그래 내 눈을 봤다 아 맞다 외동딸로 하나를 취하면 이거 사람이야 저렇게 사람이 아니라 영혼 말이야 무식계가 있어 그렇게 그래 그 저 믿는 남는 거 머리 등식 무슨 신뢰 오고 있는 아들 거야 이제 남았다는 말 그래 내가 뭐 지금 뭐 내 힘을 한다 어찌가 그런 힘이 잡을란게 오해 같은 거 한단 거라 뭐 신앙상도 무슨 말 다 쓰고 그랬는데 이 메시지 있잖아 남성한테는 옆에서 이제 야 옆에서 아니랍니다 옆에서 아니랍니다 쭉 나가고 죽으면 안 와 일어나라 누가 내가 와서 일어나라 그럼 죽 할머니가 하여 나 또 좀 더 누우잖아 나 또 벌써 할머니 벌써 보라고 야, 12시도 안 들어오고, 3월 전 분위기란 말이야. 이런 바보 때문에 인식인 거야. 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막, 뭐, 그리스 말 알아. 그래서, 이 생활을 원칙을 이게, 이제, 기도라고 딴 거 아니야. 이 근본 정신분도 원칙인데, 이 생활을 원칙을 지려고, 이게, 생활을 원칙, 어떻게 생활을 새로운 시기들이 빌려가지고 말이야. 빌려가지고, 한 3시간, 부진이, 절절하고 말이야. 저라고 그래 나이 시중에 세분한 참 나가서 마음을 따고 니가 이분만 요인 잘 참 던져놓고 그러고 말이야 집에 참석 다 하고 말이야 집에 부엌에 또 친구들 나와서 일하러 와서 니가 참 고생이 나고 부모들부터 계속 쳐다봤고 이놈아 미쳤거든 니 가족 말이야 니가 그리 비나면은 니 정신이 많이 미리 따가야 될 말이야 그래 나의 뭐냐 내 시기 12시도 아니라나가 지식 주제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신랑 나왔지. 너 신랑 평상 못 볼게. 그렇지. 걔 너 신랑 봐야 되겠지. 아무래도 너 내신대로 시시 일나가지고 아, 그 이전에는 자지 말고 말해.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하던 니가 전부 다 하고 걔 전부 다 하고 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그걸 하나 하나. 그러나 주님과 실수를 해서 12시도 아니라는 게 막 그때는 저 신랑을 보고 싶어서 말이야. 이날 서 죽으면 옆에 이날 서려면 확 지나가니까 실수하고 오빠에도 부지런히 절렀던 몇 시간을 하고 말이야 몇 시간 하고 나 유명하고 나가니까 막 청소는 하고 그냥 다 부끄러 들고 말이야 그래야 뭐 힘을 좀 미치지 뭐 망하여 뭐 가서 뭐 밤하는데 뭐 밤하고 뭐 그거 다 끊어준 거야 꼴 살살 살살 이게 뭐 습관이 뭐 보대된다 석 달을 그 하고는 신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하면 이제 신에 올라가는데 오늘 올라가 내일 올라가니 눈물 기다렸지 뭐 보면 땀은 아무것도 없어 기다렸는데 아 석 달을 남겨서 신이 나가더래 아이고 내가 어디 갔다 하면 이 비오고 막 지금 이 비인데 이제 다시 안 갔다 오셨대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일 뒤에는 아 무슨 말 하다 봐 참 뭐 눈길을 쫙 꺼내라 나가야 되고 오고 또 좋았어 좋았는데
보통 뭐만 이 뭐 기도라 하고 사실만 절을 하고 뭐 영문 하고 이런 거 아닌가? 이든지 생각을 하는 영문은 그 기도라고 전라도 그렇겠지만 그럼 뭐 정신을 본체야 돼. 정신을 본체입니다. 정신을 본체지. 그럼 뭐 정신을 못 본체거든. 한만 영문만 영문하고 방학기에 무슨 뭐 몸이 어떻게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요새 대표님께서 아주 유엔티가 청년한테 한 2일 전에 한번 못보지 무슨 사람이냐 못보지 가만히 없어. 근데 가만히 없고 그래도 바로 상승해서 보고 그래서 하는데 내지를 안 돼. 그래서 이제 한번 보다 그렇게 했지. 니 뭘 안 나와? 아, 기다려 안 나. 기다려 왔다 아니라 그럼 난 이 기다려 안 나와 그렇다 기다려 이 시간 하는 건 시간 아니라 그렇게 70 넘은 지금 저 어머니 따라와가지고 밥을 때리는 시야. 이거는 가만히 절망하고 와가지고 빵 맞아 누고 빵 소치도 주면 하고 뭐 처음부터 하고 뭐 약을 먹게 하고 뭐 나무는 뭐 하도 많이 손꼽 다 따라하는 말이야. 그래 기도 안 했는 거야. 이 기도를 난 모른다. 안 모르는 말이야. 모르는 말이야. 이 상황을 70 넘은 어머니가 들고 와가지고 말이야. 너무 신도 직수도 고 시도 먹고 청소 방 청소 넣으면 뭐 어쩌니 뭐 상도 넣으면 상도 넣으면 다 코가 참 못이라면 그 먹고 막 기도하고 이거 인간도 사람은 인간 사람답다 빠르지 빠르지 기도 나 그런 거 못 본다 나 기도는 몰라 뭐 시도 주신 놈을 들고 오는 거 아니 무엇이 뭐 지금 손 갖다가 다 이리로 와야 돼 무지고 안 한다. 여기까지 있으라. 그분이 시집이 나왔습니다. 그래. 어쩐지 뭐, 니가 밥도 니가 가서 먹고, 어쩐지 성의도 니가 처음부터 하고, 동기 돌았으면 아니, 뭐 하는 적은 니하고, 뭐, 최소한 나한테 뭐, 여기 니가 해. 이런 자식만, 니가 너무나 또 저기 하고, 너무 시집으로 가면 또 봐. 남의 일을 주지 않는다. 그래 놓고, 나한테 니가 내가 얼마나 안 지면 따라. 야, 그 부부 돌아서 그 저기 그 뭐 공수반 막 성장 그 같이 들지나? 아이 그런 있는 게 뭐? 지금 몇 배 뭐 변대기 때 반상 가서 다 하고 말이야. 대학에서 뭐 주술학 한 번 박사 한 번 교수한 번 다 이제 다 하는 말이야. 훨씬 없지. 그만 뭐 사실만 따라서 생활이 막 따라서 말이야. 그 죽으면 할 일이 없거든. 아직도 다 하고 있는 거야. 그 죽으면 하나 따라서 뭐 아들 죽이가 끝나는 거야. 저 죽으면 빡때 갔는데 최소도 배고. 또 그 중에 있어서 뭔냐는 말까봐 그렇게 나는 보고 있는 건가 절망하고 누군가 하면 공안지 와 신경정하고 이런 사람은 모르지만 절을 하나 보다는 근본 정신이 말이야 정신이 산정신이 되겠지 가만히 어떤 인식으로 밀어가지고 신경을 기적으로 그런 정신을 기다가 기적자잖아 아까 그 뭐 지령 따라